창업 CEO 과정을 수료하고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박정영입니다. 이제 에듀윌에서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강남소재 중개법인에서 소공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.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는데 그것도 잠시였고요. 곧바로 앞으로의 진로가 너무 막막해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수험 기간 동안 에듀윌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업 CEO 과정을 안내받게 되었고 또 튼튼한 동아찔이라고 여겨서 고민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.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. 무엇보다도 한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쌓게 된 동기분들과의 친분과 그로 인해 폭넓은 네트워크 형상이 가장 크고 더불어 각과목 교수님들의 든든한 멘토링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중개사 시험 물론 어려웠는데요. 실무 과목들을 공부해보니까 중개사 공부가 기본서라면 실무 공부는 응용문제 풀이라고 여겨졌고요. 또 이제 실전 현장이라는 시험장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. 예, 제가 얼마 전에 협회의 법정 실무 교육을 받았는데요.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만큼 자신감도 커졌습니다. 중개사 시험 직후 가채점 해보시고 합격권에 들어가셨다면 한 달 정도만 푹 쉬시고 그 이후에는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을 통해 충실히 실전에 대비하시길 강추합니다. 창업 CEO 과정을 수료하고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김주관입니다. 공로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작년 11월 말에 자격증에 합격했다고 문자를 받고 아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뒤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미 자격증을 땄고 남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딴 전문가로 보일 텐데 제 안에는 전문가적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주변에서 친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한 명씩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문득 문자로 에듀에서 여기 창업 과정에 대해서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를 보고 아 여기를 들어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인강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혼자서 공부하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뭔가 힘들기도 한 부분이 있었을 때 슬럼프가 극복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 이건 무조건 현강으로 현장에서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들어보고 나니까 무조건 현강으로 듣는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는 공부할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았어요. 왜냐하면 학원은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왔으니 더 학원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에 집중도 잘 됐고 또 두 번째로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공부를 하니까 원동력이 계속 생겼습니다. 세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같이 처음부터 출발선상에서 있었던 동기들과 그리고 나에게 내가 힘들 때 언제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창업 CEO 과정 말고도 뭐 경매, 디벨로퍼, 마케팅 마스터, 그리고 꼬마 빌딩 등등 과정을 거의 다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. 수강을 했을 때 모든 과목마다의 저의 만족도는 너무나도 최상입니다. 들을수록 아 정말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데 반드시 한 번씩 들어보는 거는 추천드립니다. 저는 창업 CEO 과정 수료 후 블로그상을 수상하게 된 최영진입니다. 수강 중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 개업 공인중개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바로 개업을 해야 될지 취직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였었는데 설명회를 듣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인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무 과정만큼은 직접 듣고 같이 호흡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네이버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고 전문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.
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CEO 과정을 통해서 제 목표를 잡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시작을 하여서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고민하신 분들도 전쟁에서 무기 하나를 더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